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여기 이제 칠판 얘기하고 또이 교실 수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이브리드 메타교실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들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스위칭되고 바뀌고 하는 전자동 비대면 수업 장치. 가슴 설레는 얘기죠. 선생님이 아무 데서나 교실에서나 수업하시면은 이 가상 환경이 발생되는 최첨단의 인공지능 기능의 시스템이 이번 이제 여러 국제 특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출시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 PPT가 여기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실은 비대면 학생도 있고 또 이제 대면 학생도 여기 있잖아요. 대면 학생도 여기 있어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같이 되는 이제 그런 교실. 그걸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메타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교실 수업에서는 일반적인 교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생도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메타교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제 칠판입니다. 칠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그 하이브리드 교실 수업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려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저 화면, 즉이 이쪽에는 제그 줌이 여기 나오고 있죠. 또 여기에는 그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는 거고, 이쪽에는 제 교실의 저 앞부분, 저 밑에는 제가 실제로 이 전자칠판을 가지고 하는 수업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것이 아이보드라는 저희 제품이고, 그 이쪽에 있는 이 아이 그 제품들은 다림에서 아이보드, 아이 스탠드, 아이 데스크, 아이 교탁, 전자교탁, 아이 렉턴이죠. 아이 노트북, 엊그저께 노트북까지 한번 제가 방송했는데, 이거는 트랜스포터블 시스템. 그동안에 아이스 서버 이렇게 나갔지만, 2022년부터는 올인원 방송국,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이 비대면과 대면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좀 많아졌습니다. 편리하게 여러분들 쓰게끔 다 하드웨어까지 개발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보드를 쓰는 교실. 물론 여기에 측면에 두 개의 이 모니터는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장착대를 특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각도도 꺾어지고 높낮이도 조정되게 해서 이 안에 시스템과 여기에 전자칠판이 탑재되거나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프로젝터를 갖고 있으면 혹은 일반 TV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이 프레임을 달아서 전자칠판으로 변경을 시켜서 지금 제가 하는 기능이 다 되도록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실의 환경이 다 보이고 있는데 이 교실에서 있는 여기에 선생님이 쓰는 여기는 크로마키를 쓰면 지금보다 더 멋있게 되죠. 다림의 크로마키는 방송국에서 입증된 전 세계 최고의 크로마키 알고리즘과 거의 뭐더 낮게 많은 부분이 더 장점 있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크로마키는 백그라운드 리무벌 특수하게 한 거죠. 저희 알고리즘을 좀더 넣어서 줌보다도 좋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안 돼도 할수 있는 독립된 다림의 방식으로 아이스튜디오에 탑재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낸 장비에 의해서 그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교실은 대면 교실, 비대면 교실이 같이 되니까 저희는 이것을 메타 교실이다. 아이스튜디오 메타 교실이다. 이렇게 하고 또 공유 교실, 다른 교실들이 여러 개 스크린이 같이 보이는 공유 교실은 아이스튜디오 미트라고 하는 다림의 독자적인 멀티 채널, 여러 채널이죠. 이 교실과 따로, 저 교실과 따로, 이 그룹과 따로 해서 동시에 보여서 교실 안에 여러 교실 함께 보면서 수업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전자칠판이 아닌 이런 전자교탁에는 전자교탁 이게 이제 그 와콤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걸 써서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강의처럼 비대면이 자동으로 나간다. 여기 특허 기술은 작동자가 없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면 알아서 인공지능에서 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자막 부분만 약간 뭐 이제 필요할 때 눌러주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한 것이 다림에서 만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교탁을 써서 할 때는 그냥 프로젝터 화면 혹은 일반 칠판이나 화이트보드에 저희가 드리는 센서만 이렇게 부착하면 지금과 같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모니터 여러 개 붙어 있고 출력 입력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쓰는 400은 두 개의 장면 선생님이 크게 나오는 장면 또 그 지금 여기 있는 이 만약에 비대면 학생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 비대면 학생한테 포인터를 갖추게 되면은 비대면 학생이 크게 나오는 이게 자동으로 장면이 되죠. 그래서 그 학생과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돼서 여기에 있는 이건 줌입니다. 줌에 나오는 제가 지금 제 네 개의 제 스튜디오 우리 다림의 그 KTX 오시면은 아홉 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학회도 하고 협회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실도 있고 또 멀티 교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시뮬레이터도 있어서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하이브리드 교실은 대면 교실과 비대면 교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실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녹화 화면 될 때는 전자교탁을 놓고 앞에 프로젝트를 놓고 대면 학생 보면서 하면 됩니다. 학생이 없이도. 이렇게 하는 것 외에도 셀프 스튜디오, 이건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있는 그 1인 스튜디오인데 앉아서 그냥 강의하면 되는데 전혀 장치 사용법을 몰라도 그냥 강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림이 만든 모든 제품은 전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고 지금 조달에는 200에서 400까지가 이제 장착이 되고 500, 5000은 소프트웨어만 돼 있고 돼 있으니까 7,000, 5,000, 7,000은 이제 아주 큰 스튜디오,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 멀티 유저 이런 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의 혁신은 기존에 학교에 있는 모든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모든 방송국, 즉 온라인 방송실, 또 미래 공유교실, 일반 그 교탁교실, 대형교실, 화상회의교실, 강의실, 교수실 모든 것이 다 이 방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지금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그 방송실에는 뭐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초중고에는 일반 방송실이 있는데 그 방송실이 다 케이블 방송으로 방식 기술을 써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바로 그것이 교실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 케이블 방송으로도 가능하고 교실 내로 우리가 IP 방송이 되게 하는 걸 만드는 온라인 방송실로 바꿔드리고 미래 공유 교실, 미래 교실 교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이보드나 기존 프로젝트에 약간 센서를 넣고 아이 교탁을 넣게 되면 그것이 미래 교실이 된다. 지금 교실에 일반 교탁을 쓰는 곳에는 저희 아스튜디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약간의 하드웨어를 수정하게 되면 일반 교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또 대형 강의실, 학생이 많이 있을 때는 이 프로젝트 화면만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도 크게 나오는 장면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칠판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자막을 조금 줄이고서 여기가 이제 전자칠판이니까 전자칠판 모드로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전자칠판을 그 전자교탁을 써서 할 때 이 온라인 200은 아주 간단한 거고 특별 버전은 이제 카이스트 이름자를 따서 한 건데 그 선생님들 직접 할 때 쓸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새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카이스트 버전이라고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내용은 전문가 기능이 필요 없이 일반 선생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을 한 건데 이것은 조달에는 안 돼 있지만 이제 그 퀀터티 라이선스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펜을 가지고 쓰게 되면 이 전자교탁이나
혹은 그 아이보드 방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바로 그 라이팅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이 아이노트 여기는 아이노트입니다. 노트북에서 요 두 개의 모니터만 더 달고 그 앞에다가 이제 출력 화면 보이는 거죠. 그 TV 두 개에다 보이는데 하나는 프로젝터로 나가고 하나는 TV로 나가면 되니까 일반 학교 교실에 다 할 수가 있게 돼서 네 개의 출력 모니터가 밖에 나가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이브리드 교실 시대가 코로나 이후 새롭게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70%나 되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계속 원한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술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선생님 오시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칠판 수업하듯이 하면 다 모든 것이 된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오늘 3월 9일 역사적인 새 출시합니다. 내일 그 다림에 총판점들과 이 기술을 이제 소개하고 자리를 줘서 여러분에게 소식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